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OECD가 한국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내년까지 3%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과 주택 투자 둔화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사회를 열고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총 1조 3,851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번 지분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라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학에너지 전문기업 OCI가 제약회사인 부광약품과 지분 비율 50대 50의 합작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올 7월 중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신약 개발, 벤처 지분 투자 등 매년 100억 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공개 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자겼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전국의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6,9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과 함께 그리고 기관까지 더해져서 2%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외적인 이슈로 시장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뭐 북미 회담도 그렇지만 이제 이탈리아 유로존 쪽에서도 참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주요한 뉴스에는 이탈리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하락했다고 나왔는데 그러기엔 조금 뭔가 좀 미흡하죠. 그럼 코스닥은 왜 올라갔을까요? 예,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수급이 안 좋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말거나 어느 쪽이든 불안하다는 겁니다. 오늘 수급이 말해집니다. 오늘 개인들은 무려 1조 원 순매수 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죠? 6,900억 원 매도했어요.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코스피에 대해서는 개인만 매수했는데 8조가 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예측해드렸고요. 적정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좀 분간을 해서 시장에 적용을 하고 또 앞으로 전망과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요일 저녁으로 정우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2% 가까운 급락으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또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 분석과 시황 예측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는 무엇보다도 시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과 뭐 이슈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시황 분석과 시황 예측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실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 주실까요? 네, 보통 초보자들은 시황이 왜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더 모릅니다. 결국, 시황이 왜 중요하냐? 파생은 시황이 100%입니다. 왜? 지수놀이잖아요. 선물, 옵션. 이거는 뭐 지수하고 연동성이 100%입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우량주는 거의 80%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개별주 같은 경우에 테마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반짝하고 많은 테마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별주들도 이 시황의 거시적 트렌드하고 연동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 복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일요일에 무료 방송을 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현재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장소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였습니다. 뭐 물론 인터넷 공간이죠. 오프라인은 아니고 서울경제TV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샘플러스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4월 20일에 무료 방송했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 출연이 서울경제TV가 끝입니다. 딴데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은 뭐였냐? 제가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5월 1주차 정확하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저장을 해놨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이 시간을 통해서 5월 제가 시황 전망해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2600선 재돌파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2500선 돌파도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이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4월 22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5월 1주차부터 하락할 거다.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또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5월부터는 지수를 보수적으로 보자. 5월부터는 지수가 빠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면 되니까. 어차피 주식 전문가는 개인을 위한 전문가지, 외국인이나 기관을 위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밀렸다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1차로 하락을 크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이 있고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급을 보나, 차트를 보나, 여러 가지 심리로 보나. 그래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하루 지나잖아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때 하루 이틀은요. 정말 평소에 1개월이나 3개월과 맞먹을 때가 있고요. 또 그냥 평범한 하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월 말, 5월 초에 저 이틀 구간은요, 평소 같으면 3개월짜리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거, 그러니까 4월 21일이죠? 그때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고, 현재, 여기까지 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600선 재돌파는 사실상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2500선조차도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2450선 깨지면 주의, 2425선 깨지면 경계, 2400선 깨지면 끝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는 2400 깼다가 이제 2400선 초반에서 끝났는데 제 판단으로 뭐 내일 반등이 나오거나 말거나 전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얘기했죠? 2018년에는 파생을 하지 않으면 수익내기 어렵다. 평생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018년은 파생을 해라. 평소에는 뭐 8대 2나 10대 0으로 현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올해는 거꾸로 3대 7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3월, 4월 내내 계속 얘기했어요. 결국 드디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제 시황을 참고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 한 우량주 비중 확 줄였을 겁니다. 뭐 개별주나 테마주 약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바로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죠.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 예측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 4월 말 5월 초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선물 매도해야 되죠. 그때 선물 매수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가치 소멸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풋옵션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엄청났을 겁니다. 뭐 행사가에 따라 틀리지만 뭐 작게는 5배 많게는 뭐 15배 자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시황. 왜? 지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아야지. 주식 투자 하거나 말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얼마나 베팅하는지 이걸 결정하잖아요. 두 번째, 업종. 어떤 게 주도 업종이냐? 세 번째, 테마. 테마는 현재 가장 핫한 게 뭐냐? 네 번째, 종목에서 가치입니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마지막이 차트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오직 차트밖에는 몰라요. 평생. 제가 얘기할게요. 차트만 갖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최고점이나 최저점에서는 절대로 차트로는 시그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한 150포인트 내려오면 아 지수가 지금 불안하다. 200포인트 내려오면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모든 보조지표가 다 그렇습니다. 반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점 찍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실전에서 최고점에서 한 20, 30포인트 빠졌을 때 최저점에서 20, 30포인트 올라왔을 때 그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알아야지 실전적이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위험관리와 수익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향을 항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꼽자. 그리고 항상 예측하도록 노력하자. 저는 항상 예측했습니다. 항상 예측했어요. 왜? 예측해서 적중을 해줘야지 투자자들이 시전에서 도움됩니다. 15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 장이 좀 어렵네요. 뭘 어쩔 건데요, 그때. 80%, 100% 들고 있는 우량들도 못 던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설경제TV를 통해서 끝까지 이런 모습 유지할 거고요. 설경제TV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부근에서는 시황 분석과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 시황 예측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뭐 2400선에 대해서 위험성은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님, 일단 5월 시황 전망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이 5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약간 반등이 시도가 되든 또 밀리든 뭐 그냥 그럭저럭 끝나는데 6월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언을 자제하는데 어쨌든 저는 모든 걸 종합해서 전달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올해는 파생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힘들어요. 확률이 떨어져요. 뭐 물론 현물만 해도 벌 수 있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6월에는 장이 안 좋다. 대신 시청자분들은 준비를 했을 거고요. 저는 어쨌든 뭐 걱정하지 마시라. 계속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저는 귀납적 방법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분석합니다. 귀납적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토탈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 혹은 뭐 차트 선긋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적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거의 2% 가까운 급락과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 그리고 대형주 급락으로 이제 장중에 2,400선 이탈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왜 그러냐? 2,400선이라고 하는 라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뭐 지지는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떤 종목이 안 좋죠? 삼성전자가 안 좋아요. 삼성전자 지금 잠재적 악재 있는 거 아시죠? 삼성생명이 블록딜로 매각해야 됩니다. 자, 블록딜로 매각하면 현재가보다 싸게 매각할까요? 비싸게 매각할까요? 상식적으로. 싸게 매각하죠. 왜? 엄청난 지분이니까 삼성생명이 8% 이상 갖고 있어요. 얼추 계산해보면 26조가 넘어요. 참 삼성전자답죠? 현재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블록딜 하려고 그러면 현재가 수준은 26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급격하게 싸게 매각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럼 삼성전자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에는 무조건 걸림돌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또 수급 측면에서는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순매수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대형주가 상승해서 코스피와 반대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결국은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 정리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 쪽에서, 개인 쪽에서 받아낸 상황입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물량, 대량 물량이 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장중에도 2,400선 좀 이탈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의 상승으로 코스피와는 좀 반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추세는 연동이 코스피 시장과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로보스타가 올라왔습니다. LG전자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키이스트가 올라왔습니다.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수혜 기대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로보스타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가 LG전자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면서 오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은 초반에는 좀 강세 흐름 보였지만 이후엔 좀 빠지면서 10% 넘게 밀린 상황입니다. 32,4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전까지는 상승으로 꾸준하게 흘러왔지만 오늘장의 변동성 윗꼬리가 달리면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이런 이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짚어주셨듯이 항상 좀 반영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장의 변동성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면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 감망하시고요. 주식자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요. 딱 그거죠. 근데 차트가 좀 안 좋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뭐,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일의 양봉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락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탄력받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뭐, 누군가 작정하고 매수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확률상 저렇게, 전일의 양봉을 위아래에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런 패턴의 음봉은 반등 나올 때 빠져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 현재 오늘장 10% 넘게 밀린 상황인데요. 보유자에 대해선 반등 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슈 점검도 도와드릴게요. 키이스트가 올라왔는데요. 뭐 어제장에도 그랬지만 이 방탄소년단 효과로 인해서 다양한 수혜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상한가 기록하면서 4,0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과 전일장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좀 단기 추세가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 그 가치도 어마어마하고 빌보드 1위에 대한 그런 수혜도 다양한 종목들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일단 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일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밀보자도 관망하세요. 다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다른 종목들을 그냥 단기 매매하세요. 왜 그러냐? 시장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 1위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호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 저는 원래 팝송 매니아였습니다. LP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LP판을 옛날에 700장까지 모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팝송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빌보드 차트 매주 확인까지 하고 그랬는데, 엄청난 겁니다. 사실 엄청난 호재예요. 다만, 장세가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수혜주들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키이스트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키이스트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내일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부분과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부분 역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 공시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죠. 자, 이전에 남북 경협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관심 종목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장도 탄력 받으면서 12% 넘게 급등합니다. 12만 9천 원에 오늘의 종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오늘 고점이 13만 원대를 돌파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조정 후에 다시 남북 경협주들 재탄력 받을 때도 다시 같이 받으면서 오늘장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건설하고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사실 이게 주거리 바꾸니 하면서 사실상 그 개별주가 아닌 우량주 그 1위를 다퉜는데 지금 현대건설은 약간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가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다고 봐요. 보유자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직선물 매도가 현명합니다. 저는 뭐 계속 이거 직선물 매도도 내일도 시킬 예정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1위로 등극을 했죠. 보세요. 굉장히 세요. 네, 직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자, 이번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주춤하죠? 네, 주춤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건설하고 현대엘리베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현대건설은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는 탄력이 좋은 건데 저는 이건 종목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나 또 더 넓게 보면은 남북경협주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하기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자는 언제 매수했든 평가 이기잖아요. 뭐 일주일 전에 했든 한 달 전에 했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죠. 왜? 지금 또 이게 제가 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열리기 전까지는 열린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아무리 약속해도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하면 그만이고요. 아무리 으름부리고 싸워도 또 갑자기 열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 트럼프는 어떻게든 열라 그래요. 어떻게든. 그게 다 보여요. 조급한 게 다 느껴지잖아요. 왜? 열어서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엄청난 압박을 할 겁니다. 만약에 불러들이면.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나가봐야 실익이 없으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본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북한이나 발표해도 안 할 수 있고 또 안 해도 갑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절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유자들도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는 무조건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런 상승 추세, 이제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주식 선물 매도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미보유자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심 종목도 살펴볼게요. NH투자증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항상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연동되는 그런 증권 업종의 증권 주인데요. 자, 오늘장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밀리면서 15,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자, 어제 오늘장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꾸준하게 17,000원대까지 올라온 이후에 전일장과 오늘장 크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증권주와 건설주를 저는 대중주라고 지칭합니다. 대중주. 왜 대중주냐? 개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업종의 특성이 있어요. 업종 지수하고 대다수의 종목이 거의 연동합니다. 그런데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 지수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안 좋으니까 증권 업종 지수가 안 좋았고 덩달아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이 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건 아니고요. 결국 시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시향이 만약에 그 이쪽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 증권 업종 자체가 좋고 또 같이 연동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셔야지 이걸 뭐 단일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뭐 트로이카주가 있었고 또 대중주가 많이 있었는데 참고로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게 은행주였어요. 사실 은행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 지금 은행주 네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업종으로서 어떤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80년대 가장 좋았던 게 또 뭐가 있었죠? 무역주죠. 쉽게 말하면 직원으로 말하면 유통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경공업 위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였었고. 그러니까 무역이 상당히 필요하죠. 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려고 하니까 무역회사를 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세가 뭡니까? IT잖아요. 삼성전자, SK 하닉스가 반도체 파는데 무역상을 통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직거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주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고요. 은행주는 네 종목밖에 안 되니까 소멸됐고 사실상 증권하고 건설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증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주는 언젠가 제가 한번 강력한 사인 낼 때가 올 겁니다. 아직은 단기 매매하거나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업 쪽에 대한 설명 부가적으로 또 추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920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OCI를 매수하셨고요. 자, 매수가는 9만원의 비중 5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 OCI는 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부각약품에 대한 비율 합작 투자 사업 추진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6% 넘게 밀리면서 13만 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장 뭐 최근에 추세가 밀렸어도 일단 수익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대표님,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수익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절반은 보유했다가 나중에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또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일단 절반은 던지는 게 낫고요. 매수를 잘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내려갔잖아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100% 장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차트에 대한 어떤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차트 강의를 자꾸 하면 그것만 봐요. 개인들이. 취향, 업종, 테마, 종목의 가치, 그 다음에 차트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차트 강의를 자제하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10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왜 제가 차트를 못 본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요걸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살짝 거의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겁니다. 자, 요 시작점에서 최고점 찍었을 때 요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걸 45도 기준으로 보면 돼요. 45도 아래로 올라가면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45도보다 높으면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게 몇 도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몇 도냐고요? 거의 70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따지세요. 그래서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최고점 라인으로 대충 한번 박스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사선으로 그려보면 45도가 나오잖아요. 45보다 아래는 오히려 더 가요. 그건 굉장히 힘을 응축하고 가는 차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70도잖아요. 그럼 거의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걸 볼 줄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61선하고 121선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좁죠? 되게 좁아요. 여기서 좀 넓어지고, 여기서도 넓어지고, 여기서 가장 넓어졌죠, 그죠? 여기서 다시 좁아지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잖아요. 이때부터는 이건 위험 신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차트를 기가 막히게 잘 봤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8만 원에 매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기예요. 이것도 오늘 또 강의 되네요, 또. 자, 여기서 차트를 잡았으면 대충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는 매도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인지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저점 매수를 잘 하셨는데 그걸 알토랑 같이 못 챙기는 거예요. 어차피 매매, 이게 뭡니까? 매매라는 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살매, 팔매 해갖고 매매잖아요. 한자로. 매도가 완료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끈기도 있고 뭐 잘하셨어요. 근데 차트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팁도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각 종목에 대해서도 또 선별할 수 있고 차트에 대해서 각 개인이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OCI에 대해서는요, 현재 보유하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에서 50%, 25%죠. 절반의 비중을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비중, 절반의 비중으로 보유하시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58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네이버를 매수가 72만 2천원에 비중 30% 진단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에 네이버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요 2.46% 빠지면서 65만 2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네이버가 뭐 차트상으로 봐도 좀 최근의 흐름과 중기적인 흐름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손실을 계속 좀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본전까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본전에 집착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5% 정도로 이제 평가 손이 축소되면 매도하세요.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90만 원 이상일 때 주식선물 매도하고 선물을 그냥 정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안타깝고요. 제가 볼 때는 하락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들이 사실 집착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특히 가장 많은 게 뭐냐. 매수가 집착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손해보고 안 팔겠다. 그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볼 때는 인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27만 원이 적정 주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인의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광고 수익 타격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5% 또는 -1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981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GS건설 보유하셨고요. 매수가는 35,400원에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GS건설의 종가는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38,100원에 마감 됐습니다. 뭐 앞서서 건설주에 대해서도 좀 조금의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54,000원대 기록한 이후에 좀 빠졌어요. 수익을 보고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얼마나 보유를 해볼까요? 네, 지금 수익이시니까 그냥 욕심 자제하시고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쯤 됐을 때 주식선물 매도하면 좋을 것이다. 고점에서 지금 10% 이상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죠? 100%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하다가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 토막났다. 그러면 원금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5분의 10분을 토막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테마주 불비듬 소수면 따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만 더 가라. 길게는 혹시 이게 또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도박 같은 매매를 해요. 근데 결국 못 벌어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5분의 1, 10분의 1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수 못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1000만 원 됐다. 그러면 사람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개별주 테마주에만 그렇게 손이 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1억이 1000만 원 됐는데 1000만 원 갖고 뭐 무슨 200만 원, 300만 원 포트폴리오 구성하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자꾸 몰빵을 해요. 그냥 다 베팅해요. 근데 그것도 우량주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저 테마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여기저기서 뭐 급등주, 대박주, 실시간 무료정보 이런 거 막 준다는데 막 쫓아다녀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용당하는 거라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침해하고 그 무료정보 신청한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래서 자기네들 단타치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철저히 이용당합니다. 농락당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5분의 1, 10분의 1 난 사람들은 돈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마음은 조급하죠. 여기저기 그냥 막 다녀요. 강연에 쫓아다니고 뭐 각종 인터넷 여기저기서 막 무료로 급등주 대박 준다는 쫓아다니고 그때 벌었던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충격받지 마세요. 저는 반토막 난 사람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원금 회복하는 거를 전 한 10분의 1로 봅니다. 10%밖에 안 돼요. 있긴 있어요. 마이너스 75가 넘잖아요. 마이너스 75가 넘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자금 투입을 해서 하면 모를까 그 상태로 본전 찾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주식 전문가 19년째 합니다. 무려 10만 명 이상의 저는 회원을 관리해봤어요. 그런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럼 파생으로 넘어갑니다. 선물 돈 있어야 하죠. 선물 한 계약이 얼만데. 옵션 너무 위험해요. 마지막 수단이 뭐냐. 바로 주식선물이에요. 물론 주식선물도 잘못하면 손해를 봐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 방송 통해서 아, 이 종목은 여기서 주식선물 한번 매도해보세요 하고 했던 경우가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을 매도해요. 5%만 빠지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7월 27일에 LG전자를 추천한 거 아시죠? 사실인지 아닌지 검색해 보세요. 평택천놈 정성 투자 2017-0727 뭐 유튜브 검색해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서울경제 TV 들어오시던가. 그럼 제가 그때 66,500원에 LG전자 매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70% 갔어요. 그럼 70% 다 못 먹어도 한 30%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가 나와버려요. 적중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을 1,000만 원 투자해서 30% 벌면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식선물은 100만 원 투자해서 똑같이 30% 올라갈 때 300%가 되기 때문에 3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 이걸 권하고 싶어요. 주식선물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1억에서 1,000만 원 남았다. 그럼 1,000만 원 자꾸 몰빵하지 말고 100만 원, 150만 원 한번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방송만 잘 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여계좌 쓰지 마세요. 대여계좌 쓰면요. 망가져요. 저는 지금까지 대여계좌 써갖고 성공한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돈 뛰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대여계좌 잘못 쓰면요. 정말 더 망가집니다. 제가 정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전 얘기해줘야 돼요. 왜? 나는 진실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나마저도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흐름도 설명해 주셨는데 매도 후에 일단 수익을 좀 거두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46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수가 5,36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오늘 장의 흐름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4,9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장과 오늘장 연일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5,000원대 초반 매수기 때문에 자,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아쉬워요. 약간 높게 잡으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하림을 매수가 3,61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죠? 자, 오늘장의 하림은요. 2% 넘게 빠지면서 3,4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하림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좀 밀렸고 일단 매수가가 3,600원대 오늘장의 하락으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 가격이 문제는 없어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수도 나쁘고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아래에서 단기 재매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림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 뭐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095님 보내신 문자예요. 우리 종금을 매수가 964원에 비중은 50% 조언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우리 종금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8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 종금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인데 손실을 아쉽게도 좀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하시고요. 제가 많은 종목 하고 싶어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 보세요.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예요. 964원. 대충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양봉 나올 때 매수할 수도 있고 음봉 나올 때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과정이 달라요. 똑같은 가격을 매수했어도 양봉 나올 때 매수한 건 이거 추격 매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음봉 나올 때 매수한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락 음봉 나오니까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다만 이분은 뭘 못하셨냐면요. 저렇게 음봉 나왔을 때 매수해놓고 평가손이 나오면 일단 그날은 무조건 던지고 끝나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플러스 나오면 까지까 뭐 위험하다 한들 홀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러내리면 한두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래요.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매매를 잘해서 조금씩 먹다가 한 종목 잘못 들어가서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벌써 50%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종금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끝자리 919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Q캐피탈을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365원에 비중 3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Q캐피탈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오늘은 998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원대가 깨진 상황이에요. 손실 보고 계신데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분은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죠. 첫 번째 추격 매수, 두 번째 손절 비실행.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단기 재매수 하시고요. 어쨌든 기초부터 다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단기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봅니다. 끝자리 627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영진약품 매수하셨고 9,750원에 비중 10% 진단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영진약품은요, 오늘도 밀리네요. 8,1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영진약품도 뭐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손실권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진단을 도와주실까요? 네, 영진약품은 여전히 적정주가 1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1200원 나오죠.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1200원짜리예요. 다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2016년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적정주가가 한 1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갔죠? 19,000원. 19배 갔던 거예요. 19배.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5월이었거든요. 이때 뭐라 그랬죠? 던져라. 여기서도 또 던져라. 여기서 또 던져라. 여기서 또 던져라. 아마 영진약품 보유자들은 아마 제가 미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결국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보유자들은 제가 던지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된 거고요. 미보유자들은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수할 종목만 얘기하는 게 정보가 아니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얘기하는 것도 정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제 방송을 계속 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갔거나 단기로 짧게 봤죠. 이렇게 매수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홀딩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본전 매도하시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고요. 꼭 그 기준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은 워낙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 적정주가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강연의 고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강연에 통해서 많은 분들 대표님과 함께 하셨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게 됩니다. 이 시는요, 6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시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이 강연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죠. 6월 4일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는 점, 예약을
예약을 꼭 해주셔야 강연에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서울경제TV 고객센터 1577-7451번으로 6월 4일부터 예약 꼭 해주시고 광주에서 강연에 대표님 만나 뵐 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예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영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